아. 처음이라. 그러니까요, 처음이라. 저 어떻게 나와요? 볼 수 있어요? 그래도 꼬인다. 네. 저는 로또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로또 2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승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제가 투자해놓은 그 주식들이 좀 번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더 나이 먹기 전에는 지금 20대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올해는 둘째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저희가 또 계획, 가족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직하면 해외에 가볼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. 이번에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는 꼭 해외에 가보고 싶습니다. 보니까 완도에 정말 좋은 캠핑 명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좋은 장소들을 한 번 다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.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습니다. 지난해는 조금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. 저희 둘째 딸이 취업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해 올해는 제 시험에 응시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부모들 입장으로서 곁에서 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. 올해는 소망을 꼭 이루어서 좋은 직장에 즐겁게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아프신 지 한 4년이 됐어요. 올해는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케어도 잘 받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버지 돌보시느라 너무 힘들으셨던 저희 엄마, 올해는 본인 건강 챙기시고 더 웃을 날 많았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남편이랑도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저희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한 해이기 때문에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제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저에게 2022년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해다. 아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복권처럼 기대하고 싶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. 정류장이다. 제가 2018년부터 입사를 해서 정말 좋은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을 만나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일하면서 더 나은 종착역으로 가는 그런 종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반드시 기분 좋은 변화가 밀물처럼 들어올 것 같은 한 해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올해는 좀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공무원의 티를 벗어야 되는 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상급자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무겸이는 조금 믿음직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실수 없이 일단 해결하긴 한다, 이런 좀 믿음직한 사람이 저 자신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. 많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. 남들보다 뜨겁게, 남들보다 열심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21년도에 비해서 아내와 저랑 근무 여건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열심히 도전해서 꼭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30대가 되는 30대의 시작인 특별한 해입니다. 업무적으로도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문 자격증도 따고 어업인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일 잘하는 수산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. 희망이라 생각합니다.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.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두들 건강해지면 좋겠고 모두가 그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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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훈 쪽 화이팅!